기쁨의 축제인 성탄절. 올해는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즐거운 모두를 위한 성탄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모두를 위한 성탄절을 최근 출간한 올포워십 최윤성 대표를 신효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성탄절은 전통적인 예배와 혼합 예배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예배 순서를 제공합니다. 예배 순서지는 지역 교회의 전통적 예배 순서로 많이 사용되는 예배의 부름, 말씀의 선포, 성도의 교제, 폐회 등 예배의 사중 구조 형태를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탄절을 기획한 올포워십 최윤성 대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기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열쇠로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와 예배 음악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섬기는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함께하는 걸 통해서 그 장르와 장르, 또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것들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서로 지루하거나 너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의 편곡가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랑의 왕 등과 같이 전 연령대의 회중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익숙한 성탄곡들을 선택했습니다. 또 편곡으로 음역대와 화음을 조정해 모두가 무리 없이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없는 교회라면 유튜브 사이트 등에서 검색해 연주 가이드와 반주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적인 부분, 흐름적인 부분, 또이 내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은 음악보다 더 앞서는 게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면서 편곡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책에는 찬양곡 외에 성탄절의 기원, 의미 등 성탄절에 관한 5개의 강의도 수록됐습니다. 올포워십은 내년 8월 모두를 위한 예배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두를 위한 추수감사절, 모두를 위한 부활절 등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돕기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GN 투데이 신효선입니다.